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에셋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에셋은 포그 앤 라이트 번들입니다. 이 에셋은 안개를 표현하는 에셋 두 가지와 라이트 효과를 표현하는 에셋, 이렇게 세 개의 에셋을 묶은 번들입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HDRP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잘 확인하시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볼륨메트릭 포그 앤 미스트 2는 원하는 위치에 안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정되어 있는 여러 안개를 선택하거나 커스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개를 구름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며 다크소울에서 보던 안개벽과 비슷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안개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내믹 포그 미스트 2는 씬에 전체적으로 안개 효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배경을 안개 효과로 가려준다든지 흐릿하게 연출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볼륨메트릭 라이트 2는 공간에 빛을 비춰 연출해줘야 하는데 적합한 에셋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유리창이나 작은 공간의 틈 사이로 비춰주는 연출을 표현하는데 적합해 보입니다. 또한 특정 사물에 빛을 표현해주는 연출에도 적합해 보입니다. 그냥 빛만 표현한 것이 아닌 노이즈를 이용하여 먼지가 있는 듯한 효과와 빛 번짐 효과가 있어 몽환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빛을 이용한 특정 연출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에셋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륨메트릭 포그 미스트 2입니다. 에셋을 설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폴더에 설치되게 됩니다. 저는 URP이기 때문에 URP 폴더에 있는 에셋을 선택하겠습니다. 해당 에셋을 설치하고 나면 볼륨메트릭 포그 2 폴더가 생성되며 여기에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과 데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에셋을 사용하기 전 설정을 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디트, 프로젝트 세팅, 그래픽스를 선택합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URP를 선택해서 해당 설정을 확인하시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설정에서 Depth Texture에 체크합니다. 리스트에 있는 설정을 선택하여 해당 설정을 확인합니다. Add Renderer Feature를 클릭하고 Volumetric Fog Renderer Feature를 선택합니다. 그럼 기본 설정은 마치게 됩니다. 이제 안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도 되고 상단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FX, 볼륨메트릭 포그 2, 포그 볼륨을 선택합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볼륨과 매니저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볼륨을 선택하고 스케일 값을 조절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배치시킵니다. New 포그 프로파일을 선택하여 새로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 만들기가 귀찮다면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미리 만들어진 설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렌더링에서는 안개의 품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덴시티는 안개의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스턴트에 체크하면 정적인 안개를 표현하게 되며 체크 해제하면 노이즈 텍스처를 이용하여 동적인 안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정을 통해서 안개의 크기와 입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오메트리에서는 안개의 크기와 배치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정을 통해서 안개의 크기와 카메라에서 어느 범위까지 표현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터레인 피트에 체크하게 되면 안개가 지형에 맞게 배치됩니다. 레이어 마스크에서 설정한 레이어의 오브젝트 표면을 따라 안개가 배치되게 됩니다. 컬러에서는 안개의 색상과 밝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안개가 흘러가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 설정에서 리시브 섀도우에 체크하게 되면 안개에 비친 그림자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스턴트 포그 설정은 먼 거리에도 안개를 표현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개 속에 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면 빛에 따른 번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라이트에 적합하며 나머지 조명은 보이긴 하지만 표현이 미미하기 때문에 포인트 라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트를 배치했다면 Enable Native Light에 체크합니다. 아래 Intensity 값을 조절하여 밝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따로 라이트마다 설정할 것이라면 아래 Enable Point Light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해당 라이트를 선택하고 Add Component를 클릭합니다. 포그 포인트 라이트를 추가합니다. 여기 값을 조절하여 빛의 세기와 번짐 효과를 설정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조절을 하실 거라면 포인트 라이트 매니저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Enable Fog of 1은 안개를 재설정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위치에 안개가 있는 경우 제거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에 체크하고 텍스처를 생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브러쉬가 나타나게 되며 모드에서 안개를 제거할 것인지 다시 추가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포그 앤 미스트 2입니다. 기본 URP 설정은 앞서 볼륨메트릭 포그 미스트 2와 동일합니다. 사용하기 위해선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거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FX, Dynamic Fog 2, 포그 볼륨을 선택합니다. Dynamic Fog 볼륨 오브젝트가 생성되며 프로파일을 새로 생성하거나 기본으로 제공되는 프로파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프로파일을 선택하거나 생성하게 되면 매니저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Appearance 설정에서는 안개의 범위와 색상,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볼륨메트릭 포그에서 설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Density 설정값은 조금만 변경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세밀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나머지 설정들은 확인하시면서 세밀히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만드시는 것도 좋지만 미리 세팅되어 있는 설정을 복사해서 미세하게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셋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볼륨메트릭 포그를 같이 추가해서 설정하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볼륨메트릭 라이트 2입니다. 이 에셋도 URP 설정은 동일합니다. 에디트, 프로젝트 세팅, 그래픽스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URP를 선택해서 해당 설정을 확인하시거나 더블클릭하시면 됩니다. 설정에서 Depth Texture에 체크합니다. 리스트에 있는 설정을 선택하여 해당 설정을 확인합니다. Add Renderer Feature를 클릭하고 Volumetric Light Renderer Feature를 선택합니다. 라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선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거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이트, 볼륨메트릭이라 적힌 라이트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스크 에리어 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와 비슷하지만 원통 형태로 밝혀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조명 아이콘이 있는 부분이 시작 지점이며 점점 멀어질수록 밝기가 약해집니다. 프로파일은 제공되는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그 설정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 위드 프로파일의 체크를 해제하고 각 설정값을 조절해가며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의 크기와 길이를 조절할 것이라면 설정 아래 유즈 커스텀 사이즈에 체크하고 아래 설정값을 조절하면 됩니다. 렌더링에서 라이트의 품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오토 토글에 체크하면 라이트와 메인 카메라의 거리에 따라 활성되고 비활성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 타임의 값이 작을수록 전환이 빨라집니다. 어피어런스는 조명의 노이즈를 사용하여 빛 사이에 미세한 먼지가 떠다니는 듯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값을 조절하여 원하는 연출을 설정하면 됩니다. 섀도우 오클루전은 조명에 따른 그림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강도와 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그림자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더스트 파티클은 파티클로 먼지 입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먼지가 될 수도 있고 불빛이 떠다니는 듯한 연출도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파티클에서 원하는 설정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연출을 원하신다면 여기서 수정하거나 추가하면 됩니다. Use Custom Bound는 라이트의 크기와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범위에 빛이 비친다면 이 설정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Point Light입니다. 앞서 설정과 동일합니다. 원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Point Light는 다양하게 사용되며 이 예제에서는 동상의 손에 들고 있는 보석을 강조하는 역할로 사용하였습니다. Use Custom Size 설정에서 라이트 범위를 조절할 수 있으니 원하는 범위만큼 연출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라이트를 합쳐놓으니 아주 좋아 보입니다. Spotlight입니다. 이 조명도 앞서 설정과 동일하며 어떠한 대상을 강조하거나 손전등 또는 가로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Rect Area Light입니다. 이 라이트는 특정 구역에 빛을 비춰줘야 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비추는 빛이라든지
그 빛 창문 사이로 뻗어나오는 것을 연출한다든지 그런 연출을 표현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범위를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공간에 빛을 많이 표현해야 하는 경우 좋은 것 같습니다. 디스턴스 값을 조절하여 평소에는 안 보이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라이트가 켜져서 창문 사이로 빛이 들어오게 연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에셋은 레이파이어 포 유니티입니다. 이 에셋은 오브젝트를 파괴해야 하는 연출이 필요한 경우 유용한 에셋입니다. 이 에셋이 없다면 기본 오브젝트를 3D 툴에서 따로 조각내어 만들어줘야 하고 다시 유니티로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 작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에셋은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조각수만큼 오브젝트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에셋입니다. 다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세일하는 기간에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에셋이지만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에셋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기능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학습 시간이 필요하지만 데모를 확인하여 필요한 기능만 공부한다면 금방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서를 보게 되면 각 설정에 대해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에셋을 사용하기 위해선 메시 설정에 리드라이트에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이파이어 셔터입니다. 이 기능은 오브젝트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각을 내는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이브 목록을 확인해보면 다양한 형태로 조각낼 수 있습니다. 어마운트 값을 조절하여 나눌 수 있는 조각의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설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게 새 오브젝트를 생성해줍니다. 스케일 프리뷰를 조절하면 조각난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낮게 하면 원래 오브젝트 형태가 되며 높을수록 파편 형태가 됩니다. 만약 원형의 오브젝트가 아닌 조절한 형태의 오브젝트가 마음에 들어 따로 생성하고 싶다면 플래그먼트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제거할 것이라면 Delete Last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정에서 플래그먼트 버튼을 클릭하면 새 오브젝트를 생성하며 조각난 오브젝트는 자식 오브젝트로 나열되게 됩니다. 설정 아래 Add Mesh Collider를 클릭하면 조각난 오브젝트마다 Mesh Collider가 생성됩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Remove Collider 버튼을 클릭하면 제거됩니다. 조각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기 위해 각 오브젝트에 Rigid Body Component를 추가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Rigid Body Component를 이렇게 추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조각들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셔터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조각내야 할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레이파이어 리지드입니다. 앞서 제가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추가하였지만 이 컴포넌트가 있으면 해당 오브젝트에 리지드 바디를 자동으로 추가해줍니다. 오브젝트 타입은 해당 오브젝트가 어떤 형태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셔터로 오브젝트를 조각냈다면 조각난 오브젝트가 자식으로 있기 때문에 메쉬 루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조각나지 않은 기본 오브젝트라면 기본 메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런타임의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Start를 선택하면 런타임이 시작되면 바로 작동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타입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Dynamic을 선택하면 바로 적용되어지며 Sleeping을 선택하면 대기하고 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적용되게 됩니다. Inactive는 중력이 없는 상태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각나지 않은 오브젝트를 바로 조각나게 하는 방법과 콜라이더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시작 시 바로 적용되게 하고 오브젝트 타입은 메쉬를 선택합니다. 콜라이더는 해당 오브젝트에 콜라이더가 없으면 하이브를 선택하여 콜라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박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데몰리션 설정이 있습니다. 하이브는 런타임을 선택하겠습니다. 메쉬 데몰리션 설정에서 어마운트 값을 조절하여 조각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위로 다시 올려서 시뮬레이션은 충돌 시 시작하게 슬리핑을 선택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박스 콜라이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딪히면 조각나서 부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파이어 데브리스입니다.
기본 오브젝트를 복제하고 앞서 설정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Add Component를 클릭하고 Rayfire Debris를 추가합니다. 이 기능은 파티클을 이용하여 부서질 때 또는 부딪히면 조각난 파편을 연출해주는 기능입니다. Demolition에 체크하겠습니다. 이건 해당 오브젝트가 파괴되면 파편이 생성되게 됩니다. 레퍼런스에 파편을 표현해줄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아래 사이즈 값을 조절하여 조각 시 표현해줄 크기를 조절하도록 합니다. 실행에서 확인해보면 오브젝트가 파괴될 때 파편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팩트입니다. 시뮬레이션 타입을 스태틱으로 설정해서 부서지지 않게 설정하겠습니다. 데브리스 컴포넌트에서 임팩트에 체크합니다.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여기에 레이파이어 건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이 컴포넌트는 각인 오브젝트의 데브리스를 감지해서 해당 부분에 파편이 튀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슈팅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부위에서 파편이 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파이어 더스트입니다. 이 기능은 오브젝트가 파괴되거나 부딪히게 되었을 때 먼지가 나는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Add Component를 클릭하고 레이파이어 더스트를 추가합니다. 이벤트는 앞서 데브리스와 동일합니다. Demolition에 체크하고 오브젝트가 파괴될 때 실행되게 하겠습니다. 아래 랜덤 머티리얼즈에 먼지가 표현될 수 있게 머티리얼을 추가합니다. 따로 있으시면 그걸 추가하셔도 되고 튜토리얼 폴더에 더스트 머티리얼이 있으니 그걸 추가하셔도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오브젝트가 파괴되면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파이어 밤입니다. 이 기능은 폭탄이 터졌을 때를 연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선 메쉬를 사용하는 것보단 셔터를 이용하여 오브젝트를 조각내고 그 오브젝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폭탄을 표현할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Add Component를 클릭하고 레이파이어 밤을 추가합니다. 레인지를 이용하여 폭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펄스에서는 폭발할 때 어떤 형태로 힘을 가해줄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트렌스는 폭발의 세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베어리에이션은 스트렌스에 설정한 폭발 강도의 퍼센트로 힘을 주게 됩니다. 카오스는 폭발 시 오브젝트의 회전 속도를 조절합니다. 높을수록 빨리 회전하게 됩니다. 액티베이션 설정은 앞서 파괴되는 오브젝트의 시뮬레이션 타입 설정에서 키네매틱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설정과 동일하게 체크하면 됩니다. 실행에서 확인해보면 레이파이어 밤 컴포넌트의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익스플로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고 오브젝트는 충격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런타임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테스트라 정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폭발 오브젝트에 추가합니다. 우선 밤 스크립트를 열어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에셋이든 해당 기능을 자신이 원하는 설정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해당 코드를 확인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밤 스크립트를 보면 폭발을 실행할 수 있는 explode 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 인자 값으로 딜레이 럭을 받아오게 됩니다. 0이면 바로 폭발을 하게 되며 0보다 크게 되면 딜레이 시간만큼 기다렸다 폭발하게 됩니다. 이 딜레이 변수는 detonation 설정에서 딜레이 값을 조절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행되는지 확인하였으니 테스트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Rayfire BAM 클래스에 접근하기 위해 Rayfire BAM의 변수 BAM을 작성합니다. 이 클래스를 접근하려면 using rayfire를 선언해야 합니다. 시작 시 get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컴포넌트에 딜레이 설정을 하지 않고 이 스크립트에서 따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클룹 변수 start time을 작성하고 3으로 초기화하여 3초 뒤 폭발하게 만들겠습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start time이 0 이하라면 explode 함수를 호출하고 인자 값으로 0을 입력하여 바로 폭발되도록 만듭니다. start time 값이 0 이하가 아니라면 time delta time 값을 빼주도록 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3초가 되면 폭발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에셋에 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일차와 14일차 에셋은 생략하고 15일차 에셋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